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때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요. 공단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인권위는 공단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단은 인권위의 권고 조치에 따라 조사원들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장애 감수성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미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디자이너들의 전시회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화폐 박물관에서 오는 18일까지 개최합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발달장애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담은 기념 메달을 판매해 매출액의 5%를 고용 재원으로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응답하라, 대한민국 시리즈 등 일상에서 잊혔던 행복과 꿈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과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엄마 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고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개월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운영사인 IM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에 포함될 수 있는 조부모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고 디지털 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택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직무 분야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지역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영월의료원 등 7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제27회 전국 농아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농인을 중심으로 역동적 농사회 변화와 주도라는 슬로건으로 농인의 교육권과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마련이 강조됐는데요. 최유라 기자입니다. 6월 3일 농아인의 날은 농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로 27번째 열리는 전국 농아인 대회가 지난 2일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든 행사는 수어와 말자막 그리고 구어 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농인 중심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농인의 중심으로 역동적 농사회 변화와 주도라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학교 다니고 성인 될 때까지 아마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학교에서 농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농교육의 기본이 잘 되어야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화 중심이 아닌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을 통한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은 다 같이 수어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농교육 실태조사 실시, 농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농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권리 확보를 위해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27회 전국 농아인 대회를 맞아 붕괴된 한국 농교육의 제9조화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상하는 각종 표창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송중원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담긴 관련 정책과 제2차 한국수화발전기본계획 등을 언급하며 농아인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6차 종합계획에는 농아인을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마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농인이 한국수어로 다양한 정보에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의 기반을 확대하고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당사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수어로 소통하는 농아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농아인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농아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한국 농아인협회와의 소통과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설립 이후 50년간 농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한국농아인협회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심 어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는 7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WFD 세계농아인대회에서 한국수어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농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림 케어드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모범적인 자립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단계별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체결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림 케어드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함께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서산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에서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도 갈등 중인 탈시설 논리와 반탈시설 논리를 함께 아우르며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더라 확실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계속돼 왔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와 부모들은 자립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사례를 만들어 탈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한재현과 서림 케어드림이 함께 추진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전환지원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협약서에는 60명 이상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전환, 일자리, 활동지원 서비스, 상담과 교육훈련, 주거환경 서비스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한컷 세상입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이 대한적십자사에 흰 봉투에 고이 담은 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전한 따뜻한 마음인데요. 한컷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가곡초등학교에 다니는 누나 유소정 학생과 동생 유재성 학생. 남매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5만 원이 든 하얀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참여해 제사용품과 직접 만든 팔찌를 팔아본 수익금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응원 메시지를 적었던 기억이 떠올라 이 같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엔 적십자 봉사원인 할머니의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요. 이들 남매는 매월 5천 원씩 월 후원에도 참여하고 있다네요.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남매의 이야기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가 개인의 일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페스티벌 나다에는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을 만들고자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아마 그 나다 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은 청각장애인 분들이시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직접적인 어떤 수요와 아니면 요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아 이게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잘 뭐 안착이 되면 좋겠고 정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들도 어디든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데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서로 열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들이 뭐 약간의 상처들을 서로 받더라도 뭔가 약간 실망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속 저희와 계속 소통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연락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스티벌 나다는 무장애 예술 축제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실감 가시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밴드 음악에 사람들이 몸을 들썩거리고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 수호 통역이 무대 한가운데 자리 잡아 뮤지션들의 노래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문화예술 축제 페스티벌 나다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실감 가시화 기술을 선보이는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여운 토끼가 등장해 춤과 수어로 노래를 표현하는 AI 수어 댄서 소리토끼. 이 기술은 크라잉넛과 베이관 밴드의 라이브 공연에도 적용돼 무대에 흥을 더했습니다. 이번 실감 가시화 기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광주과학기술원 AI 기술 연구팀 팀 지스트가 공동 연구기관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발전, 뭐 차별화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떤 이제 목소리, 수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들은 모두 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음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형성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무적이고요. 이외에도 소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만들 수 있는 도구인 BGM 신디사이저와 시각과 촉각으로 즐기는 댄스 게임 등 총 5개의 부스가 전시됐습니다. 4차 산업기술과 장애예술을 결합한 숨겨진 감각놀이, AR과 VR을 이용해 저시력 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화이트 스틱은 이 느낌과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장애 작가의 작품 일부를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그림으로 채워가며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인 나가 모여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의 페스티벌 나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러면 뭐 기술하는 사람으로서도 아 나도 여기에 관심 있는데 참여해야지. 아니면 청각장애인분들 또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관심사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개인과 사회가 하나 된 진정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공항 등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고령자 친화기업 47개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만 60세 이상 노인이 은퇴 후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성장지원 컨설팅,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노인 한 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5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47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60세 이상 근로자 312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대인, 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발달장애인의 직업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제과제빵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지회가 주관한 행사인데요. 정운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제빵실이 운영되고 있는 12 바스켓입니다. 의정부시 주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주관으로 제과제빵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맞지 않 그 특성상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에 이 토요일이라도 이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도 아이들이 가서 수업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 과정을 마쳤지만 직업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입니다. 제과제빵 교육 희망 날에는
의정부 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를 만지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빵을 만드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감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보기에 움직임들도 정교하고 다만 느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의 청년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반죽을 만지고 빵을 빚는 모습 조심조심 정성이 가득합니다.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 진지합니다. 만들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조차 진지합니다. 빵이 구워지는 시간, 오늘 구워진 빵은 옥수수 식빵입니다. 고수함이 전해옵니다. 직업 적응 훈련, 사회 적응 훈련, 그 무엇이 목표가 되든 장애 당사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이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 의료 복지 격차와 백신 배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메인 캠퍼스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백신 연구 개발과 생산, 품질 관리, 인증 등 전주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구축되면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의료복지 개선의 열쇠가 될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순천에서 물의 소중함과 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시상식과 함께 교육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의영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 이후 최악의 가뭄에 고생했던 전남 지역은 초여름에 접어들며 잦아진 비 소식으로 긴 가뭄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 지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 대회가 열려 당선자 시상과 환경교육을 함께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물과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또 앞으로 닥쳐오는 그 재앙의 그 예감을 서로 지키고 아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시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6회까지 이어오며 매년 7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물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알리게 돼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가 큰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인 순천의 학생과 시민들은 글쓰기 활동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은 일반 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여객시설과 도로의 경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인 겁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 법안 마련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